만나자, 안녕. 자기 전에 잠깐 왔습니다. 얼마 전에 봤던 것 같은데 맞죠? 아까 봤는데 맞아요, 여러분. 재윤이에요, 재윤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제 곧 아 이제 진짜 잠들기 바로 직전이어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다들 잘 지내죠? 아까도 봤지만 좀 얼굴이 피곤해 보이네,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쁘다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번 포카이 너무 이뻥. 포카 이뻐요, 여러분? 이번에? 트리마즈까지 가려나? 스밍, 아 스밍 해주시고 계시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낌없이 스밍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활동할게요. 저희도 판타지 열심히 스밍도 하고 응원도 하고 하는 만큼 저희도 열심히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 무대를 하겠습니다. 화이팅! 숨수 중이야. 숨어서 스밍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대놓고 스밍 해도 돼요. I'm singing now, la la la, say hey hi bye. I'm singing now, la la la. Say hey, hi, bye. 아, 숨 쉬듯이 스밍한다고? 난 또 숨어. 미안합니다.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감기 안 걸렸는데요? 감기 안 걸렸어요, 여러분. 걱정, no, no. 당신의 머리 모양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방이 건조한 것도 있고 제가 항상 겨울철에 좀
기관지가 많이 약해져가지고. 근데 우리 판타지가 막 뮤지컬에 건강식품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병원도 정기적으로 또 다니고 있어서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비염, 저는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비염 스프레이도 뿌리고 해요. 아 맞다, 오늘 시즌 그리팅 그게 떴을 텐데 시즌 그리팅 괜찮아요? 내 이상형 내 이상형 비염 있는 남자 뚜인 판타지가 내 이상형 비염 있는 남자라고. 헐 어떻게 거짓말. 시즌 그리팅 때 머리는 좀 덮었죠. 제가 머리를 좀 덮었습니다. 겨울철에 진짜 기관지 관리 잘 해야 돼요, 판타지. 알겠죠? 겨울에 기관지 관리 못하면 평생 좀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로. 제일 건조할 때라서 관리를 해 주셔야 나중에 노후에 좋은 공기 많이 마시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답니다. 아시겠죠? 아니 재윤아, 치캠 보고 쓰러졌다. 트라우마 치캠 봤어? 치캠? 치캠 있나? 한번 너튜브에 검색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SF9 트라우마 의자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안무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진짜. 의자춤 진짜 기가 막히게 출게요. You become my drama inside my mind. 그래, 우리 판타지가 어제 쇼케이스 때 SF9 9명 단체 이런 단체 9명을 그러니까 SF9이라는 가수를 실제로 처음 본 판타지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궁금하긴 하네요. 무슨 느낌이었는지 어제 본 소감. 혹시 지금 들어오신 판타지 분들 중에 어제 저희를 처음 보신 판타지가 계신다면 소감이 궁금하긴 하네요. 아직 못 봤어. 난 니들 실물 보면 쓰러질 듯. 나도 보고 싶어 아이돌 이재윤. 나도 실물 보고 싶다 키커나인.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던데.
카메라 그냥 부셔야 해. 실물 최고야. 키 완전 커. 2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 아이고 슬프다 진짜로. 나도 어제 처음 봤는데 9명 가수로서 무대에 서 있는 게 너무너무 울컥할 뻔했어. 얼른 또 만나고 싶다. 좋은 건 같이 좀 봅시다. 나도 보고 싶다. 저희가 꼭 한 명도 빠짐없게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휴. Inside my mind. 오징어 춤 연습해 갈게요. 오징어 춤 너무 웃기긴 해. 오빠 저 춤춘 7명 중에 한 명인데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요청 드려가지고 당황하셨을 텐데 즐겨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해요. 진짜로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저희 사이버 가수 아니에요. 진짜 가수예요. 실존 인물. 출생신고 다 돼있고 이 한국 땅에 서 있는 가수라고요. 사이버 가수 아니에요. 귀찮아서 누워있었는데 재윤이 가기 전에 빨리 잘 준비해야겠다. 재윤이 너무 귀엽다. 너도 귀엽다. 의자를 질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재윤씨 때문입니다. 삼리 판타지. 질투하지 마세요. 저는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해서 곧 오빠들 만나요. 유태양의 아내님. 또 뭐가 있을까? 판타지들 댓글을 많이 읽어주고 싶어서. 아우 귀여워. 감사합니다. 나 집 가고 싶어. 우, 지금 집이 아니에요? 나 빨리 환동 보고 싶어. 컴백 해야 돼요, 지금.
졸려. 드라마 오빠 파트 너무 좋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I like this drama랑 그 B 파트도 있는데 재윤아 킹덤 때 그 파 트라우마로 한번 해줘. 파? 잠깐만요. 한번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아 오케이 여기 넣으면 되겠다. You become a trauma inside my mind. You become a trauma, trauma, trauma. 인사마 마인파 You become my tra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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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면 좀 잘 지긴 하다. You become my trauma inside my mind. You become my tra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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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면 좀 잘 지긴 하네. 너를 따라가도 되겠니? 우리 엄마가 나의 꿈을 따라가라고 했거든. 아 제가 꿈인 거죠 그러면은. 멍 판타지의 꿈인 거죠 제가. 알겠습니다.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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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이 정도면 트라우마 극복 아니냐고? 극복이 되려나? 극복 됐으면 좋겠긴 하다. 근데 재윤아 전화하라니까 영통을 왜 해 진짜로. 전화 안 받으니까 영통하지. 전화 안 받았잖아. 내 댓글도 읽어봐. 재윤이 파보. 덮은 머리 한 번만 해줘. 알겠습니다. 미안 다음부턴 전화 빨리 받을게. 그래 빨리 받아. 쇼케 칭찬 과목 재미있었어요. 연기가 아주. 쇼케 칭찬 과목은 제가 별로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전 좀 그날 재미가 없어서 저 제가 많이 재미있기를 못했어요. 다원이랑 인성이 캐리를 했죠. 메모리? 메모리? 시간 이야기라고 조금만 더 잠자고 우와 만국 잡고 잡아도 아쉬운 그리움 예 응? 나 앞머리 자른 거 같다 이렇게 보니까. 다시 돌아왔어. 아, 그냥 저렇게 누워있을까. 피가 쏠리네. 피가 쏠려 피가. 하트 100만 넘었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늦은 시간에 별거 없는 저의 브이앱을 봐주셔서 판타지 고마워요. 아 맞다 그 SF9 여러분 인스타 팔로워가 100만이 넘었다고 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짱. SF9 만간부. 별거 없다니 이재윤이 있잖아. 아이고 그렇게 생각해주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판타지.
의자춘 쌀쌀해? 쌀쌀한가? 볼 빨아먹으라고요? 에? 오늘 스케줄이 있었는데 오늘 스케줄 현장에서 이제 도시락 먹고 샐러드랑 그 다음에 저거 쪽갈비 먹었다 저녁에 쪽갈비랑 샐러드랑 밥이랑 너무 맛있게 먹고 네. 그 다음에 카라멜 마키아토 단 거 먹었어요 단 거 카레멜 마키아토는 먹을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커피 맛이 그렇게 세지가 나가지고 진짜 맛있었어요 쪽갈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쪽갈비도 맛있는 곳에서 시켜야 돼요 단 거 피곤할 땐 단 거가 땡겨가지고 캐러멜 마키아토 아이스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캐러멜 마키아토 맛있어, 진짜로. 쪽갈비 누나가 사줄게. 진짜요? 누나 쪽갈비 사주세요 휘핑크림 없었어요 휘핑크림 없는 쪽갈비 먹었는데 나 동생인데 동생아 커피 사줄게 내가 커피를 사줘야 되니까 동생아, 내가 커피 사줄게. 15살인데?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아, 공부 열심히 해. 그 자유야. 20살인데? 인생을 즐겨. 20살은. 즐겨요, 판타지. 진짜로. 즐기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8살은 지금 자야 돼요 1시 52분인데 8살은 좀 혼나야 되긴 하겠다 부모님한테 나는 혼났는데 초등학교 때 10시만 넘어도 혼났었는데 부모님이 사극 드라마를 좋아해가지고 사극 드라마 끝나면은 항상 눈치 보면서 침대에 들어가고 그랬죠 안 자면 뭐라 했었어요 이재윤, 네 안 자고 뭐하노? 이렇게 25살 아니 나이를 계속 올리면 어떡해요 여러분 모두 그러니까 나이 상관없이 다 판타진 거예요 여러분 11개월은 그러니까 판타지 11개월은 상식적으로 그 전자기기를 다룰 줄 모르지 않을까요? 11개월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11개월은 생후 진짜 365일이 안 되는 기간인데 11개월은 적어도 한 330일 정도 되는 이제 아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33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누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요즘 애들은 금방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1개월이라는 우리 소중한 생명체는 스마트폰으로 새벽 1시 50분에 SF9 재윤의 V앱을 키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참, 그래도 그렇게 장난쳐주니까 너무 귀엽네요, 판타지. 방금 태어났다고요? 항정살, 삼겹살, 그래요. 네, 뭐 알겠어요. 뱃살. 애교살, 볼살, 알겠어요, 여러분. 갈매기살, 까불살, 알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꿈나라로 레스기릿 해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 내일을 위해 우리 꿈나라로 가봅시다, 여러분. 내일의 또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위해서 렛츠고 하자고요. 아, 정세 간 적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좋아서 정세 간 적 없어요, 판타지 때. 자, 판타지, 이제 우리는 내일 수요일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정신과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다가올 상사들에 대한 억압과 뭔가 스트레스와 모든 것을 견디기 위해서 이제 잠을 들여야 하고 또 좋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이제 work 일을 해야 하니까 또 좋은 이제 기분과 컨디션을 향해 이제 조용히 잠을 들 시간이죠.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백수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잠깐 쉬어가는 거예요, 쉬어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숨 쉰다. 한숨 쉰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취준생 이제 다음 날 이제 취업 준비를 위해 일을 하고 해야 하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죠. 내 대신 출근해줄 이재현 찾습니다. 출근해줄 수는 있어요. 그 업무만 알려주시면. 안 지쳤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 모두 내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자야 하니까
잘 시간이니까 너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그 휴대폰이 이게 그게 노래가 틀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추천곡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추천곡은 SF9 잠시 갈게요 여러분. 빠빠이. 안녕. 꿈에서 봐요. 빠빠이.